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십지보살이 돼도 여러분 시각에서 우주를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돌을 닦아도 여러분 시각에서 여러분의 우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치예요, 치. 그래서 금강경에서 사상을 떠나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게 치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면 참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상을 떠나면 참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상계를 경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상계 아이디를 하나 파는 순간 치를 수용하는 거예요. 어리석음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진치를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못 떠나요. 탐진치. 그리고 그러면 치가 있으면, 어리석음이 있으면, 법집이 있으면, 그죠? 치의 핵심은 법집이니까 거기서 아집, 나에 대한 무지가 일어나요. 그 무지가 뭘 만들어내요? 구체적으로 이제 탐욕과 분노. 탐욕, 에고의 욕망, 진, 욕망의 좌절. 뻔한 그림 아니에요? 이제 어리석음이 에고를 만들어주고 이기적 에고를 만들어주고 에고적 시각을 만들어주고 치가 그게 뭘 만들어내요? 그 좁은 시야를 만들었으니까 그 우주에서 탐을 내게 만들어요. 그게 탐, 진, 그게 성취가 다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좌절이 오죠. 그럼 어떻게 돼? 더 빡쳐서 더 어리석어져요. 그러면 탐욕이 더 타올라요. 왜 나만 못 갔는데 막 이제 이런 이상한 한까지 생기면서 하늘이 나를 뭐 막는다는 등 이제 막 이상한 신앙과 뭐 미신을 다 만들어냅니다. 누구 탓이야? 이제 탓도 만들면서 해서 안 되면 분노하고 더 탐내고 분노하고 다행히 좀 중간이라도 어떻게 성취가 되면 이게 좀 끝나겠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삶이 항상 함께 할 거란 건 아시겠죠. 특정 대상을 대한 탐욕은 또 언젠가 시들해질 때가 오겠지만 탐진치는 늘 우리랑 함께 한다. 그래서 현상계는 그대로 탐진치다라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현상계 접속하신 순간 탐진치 밭에서 사시는 거예요. 탐진치 바다에서 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소승은 그러니까 이 탐진치를 떠나버리자니까 그럼 대승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안 된다는 거라니까. 탐진치를 잡으세요. 탐진치를 버리자는 사상이 있겠죠. 버리자. 아니면 일반인들은요. 매몰되게입니다. 탐진치에 빠져버립니다.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이게 이제 중도의 길입니다. 이 중도는 대승의 중도예요. 소승의 중도는 아니에요. 소승의 중도는 버리자예요. 대승의 중도는 뭐예요? 탐진치에 빠지지도 버리지도 말라. 그건 뭡니까? 탐진치의 실체를 꿰뚫어 봐야 돼요. 탐진치의 실체가 뭡니까? 대승은 여기서 보니까 뭐로 보이겠어요? 공이요. 탐진치가 참나의 나툼으로 보여요. 예, 이 공, 절대적 공, 공, 무원, 무생, 그 공, 무상, 무원의 세계에서 그대로 나툰 세계로 보인단 말이에요, 탐진치가. 그러니까 여기서 또 헷갈리시는 분이 있죠. 그럼 탐진치도 청정하고 열반이고 불생불멸이고 좋은 거 아닙니까? 오,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대승은. 법공.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마음법, 탐진치라는 마음법, 이 안에는 에고도 들어갑니다. 에고건, 탐진치건 다 법이고 그 법은 다 뭐라고요? 공. 공은 청정한 것이고 열반이고 진여라는 겁니다. 진여는 참되면서 영원한 거라. 참진짜 똑같을 여자. 참되면서 영원한, 영원히 똑같은 그 세계. 탐진치를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